경기도 양평에 자리한 어느 전원주택. 단정하게 가꾼 정원이 운치를 더하는 이곳. 집 안으로 들어가자 누군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영상을 촬영하고 있다. 바로 67세 이재순 씨다. 자투리 천을 이용해서 무언가 만들 준비를 하고 있는 그녀. 원피스가 조금 큰 언니 거를 얻어와서 원단이 아까워서 지금 우리 손녀 원피스로 지금 줄여서 만드는 중이에요. 능숙한 솜씨로 재봉틀을 돌리는 이재순 씨.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어머니의 어깨 너머로 배운 실력이라고 한다. 손녀 옷뿐만 아니라 본인의 옷을 만들어 입을 정도로 실력이 출중하다. 재봉틀을 돌리면서도 중간중간 스마트폰을 점검하는 그녀. 옷을 만드는 방법을 영상으로 촬영하고 있는 중이다. 영상을 찍으랴, 옷을 만들랴, 정신없이 분주해 보인다. 손에는 옆선만, 옆선과 소매부림만 박아주시면 돼요. 어머니, 혼잣말을 이제 하세요? 아, 요렇게 요렇게 이제 만드는 거라는 순서를 제가 유튜브 올리려고 제가 설명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유튜브 닉네임 팔방할매로 활동 중인 이재순 씨. 닉네임만큼이나 다재다능한 재능을 가진 그녀는 몇 달 전부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초보 크리에이터이다. 아동 원피스 만드는 방법부터 가구 리폼하는 법, 셀프 인테리어 하는 방법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1인 방송의 세계에 뛰어들었다. 딸이 권해서 시작을 했고요. 엄마는 재능이 많은데 그 재능을 그냥 함께 공유하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또 유튜브라면은 본인이 또 즐기기도 하지만 보람도 있을 거라고. 또 뭐 또 잘하다 보면 수익 창출도 된다고. 하지만 유튜버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 카메라 각도를 맞추는 일에서부터 동영상을 촬영하는 일까지 모두 다 혼자서 해내야만 한다. 재봉틀을 돌리면서도 내내 핸드폰을 만지며 촬영을 하고 있는 그녀. 좀 아쉽다 싶은 건 누가 옆에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촬영할 때 조금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하는 그게 늘 아쉬워요. 모든 혼자 하는 일은 어렵기 마련이다. 핸드폰을 꺼내 다시 촬영에 돌입하는 그녀. 자, 어떠세요? 손녀딸을 위해서 만든 리폼 원피스가 드디어 완성됐다. 아기자기한 꽃무늬가 돋보이는 원피스. 기성복 못지않게 훌륭하다. 완성된 원피스를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가는 이재순 씨. 무엇을 하려는 걸까? 자세를 잡고 노트북 앞에 앉은 그녀. 스마트폰으로 찍은 영상을 확인하는가 싶더니 어느새 편집 앱을 통해 1차적으로 쓸모없는 영상을 먼저 골라내고 있다. 속도는 똑같은 동작이 계속 나오면 지루하니까 5배속으로 해서 빠르게. 그 다음에 미싱 소리가 너무 크니까 소리는 줄여주고. 조금 더 줄여야겠다. 아, 조용해서 좋다. 쉴 틈 없이 편집 작업을 시작하는 그녀. 피곤할 법도 한데 계속해서 작업을 이어간다. 사실 그녀는 남편을 먼저 여의고 한동안 적적한 일상을 보내왔다. 하지만 재능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인생의 활기를 되찾았다. 영상을 골라내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모르는 이재순 씨.
오늘이 며칠이지? 이렇게 폴더 이제는 본격적으로 핸드폰으로 골라낸 영상을 컴퓨터로 편집하기 시작하는데 그다음 핸드폰에서 백업을 시킬 때 키네마스터에서 했으니까 키네마스터 찾아 들어가서 다시 백업 받은 거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당황하는 그녀. 누구지? 무슨 문제가 생겼나 보다. 아무리 찾아봐도 핸드폰으로 작업한 영상이 보이질 않는다. 분위기가 갑자기 심각해졌다. 아이씨, 정신 좀 봐. 내보내기를 해야 되는데 키네마스터에서 내보내기도 안 해놓고 찾으니까 있나 없지. 이런다니까. 아니 방송한다고 그냥 카메라를 들이대니까 긴장해서 안 되네요. 뭐가 혼자 하면 잘 되는데. 컴퓨터와의 오랜 사투 끝에 드디어 해결책을 찾았다. 이처럼 콘텐츠 기획부터 영상 촬영, 편집, 그리고 자막까지 모두 직접 자신의 손으로 완성해 나가는 이재순 씨.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끈기를 가지고 차근차근 목표를 향해 매진하고 있다. 그런데 그녀는 왜 이렇게 복잡한 유튜브를 제작하려는 걸까? 그 요즘은 그 프리미어 프로를 배워가지고 그걸 사용을 하는데 뭐 그때 옛날 포토샵을 해서 그런지 어색하지도 않고 해보니까 굉장히 재밌어요. 그렇다 해서 또 이렇게 또 동영상이 또 이렇게 생각한 대로 나오면 좀 쾌감이 있다 그래야 뭐라 그래야 되나.